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약 시편 60편 6절에서 마지막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띠 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 일러 주시오.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탕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원리세사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그래서 중요한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가면 결국은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습관으로 가진 하루의 삶을 효율적으로 보면은 방법 중에 하나가 새벽에 묵상을 하고 아니면 저녁에 묵상을 하고 저녁에 다음 날 하루에 할 일들을 리스트를 작성, 해야 할 일들을 적고는 거기에다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시간이 남는 대로 되는 아니면 하지 못하는 이유로 되는 일, 웃을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렇게 시간 관리, 일정 관리, 할일 관리를 보고 하면 습관을 들인 사람은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능률을 20% 이상 올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되지 않나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이루어진 일들은 그 다음으로 끝나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 관리를 하루에 일정 관리를 훈련시킬 때에 반드시 하려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우리에게는 또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규칙성을 지니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굴복될 때에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세림과 수고서를 다시 청량해야 한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불가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이 노래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컷 골짜기를 청량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깊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띠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로 연결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겜은 서쪽의 중앙에 있고 수컷은 요단 동편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과 수컷 사람들의 의견의 불일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돌려도 될 것입니다. 아마 그냥 두어도 하나님께서 수습을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세겜과 수컷의 문제는 신앙적으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위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날 때에 반응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사람들이 돈 문제를 가지고 싸울 때에 깊이 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 그렇게 많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길르앗은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 것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곳입니다. 길라스는 느반 동편이고 므낫세는 남쪽에 북쪽으로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이고 유다는 남쪽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영토의 본토에 따라가기 때문에 꼭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을 한 평이라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희생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모아온 나의 호요토이며 에돔은 나의 신발을 빼준다.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호요토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에돔에는 신발을 던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신발을 던진다라는 것은 반드시 종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에돔을 굴복시키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여로보암이라는 나라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로보암을 대항해서 이스라엘 멸치파를 선동해서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전략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모압보다는 에돔이 우세했다. 다윗은 에돔을 두들겨 잡는데 사활을 끊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그저 외치는 소리만 내지 실제로 다윗을 대항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블레셋은 힘을 많이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리만 지를 뿐이지 힘은 없습니다. 그러니 크게 두려워 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어가리요? 누가 나를 애돔에 인도할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우선순위는 아람을 지키며 애돔을 먼저 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모압에서 모욕궁을 빌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우선순위였고 그대로 했을 때에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정한 이스라엘은 어딘가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소리를 크게 내지만 덜 위협적인 적은 무엇인가 상대적으로 무시해도 되는 적은 어딘가 그것은 나름대로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람과의 싸움에서 결과가 좋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분명과 함께 나아가지 않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 때문에 1차 전쟁에서 패배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몇 번 싸워도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제 우리를 도와 대집을 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도움은 안됩니다. 라고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이지. 열심히 하면. 열심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어떤 문제를 하든지 열심히 가지고 해야.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사람의 말을 따라했다가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만 순종해야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결코 원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도 아닙니다. 거기서 주름이 뒤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에돔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에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은 견고한 성입니다. 이제 다윗은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는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보며 에돔을 치게 했는데 요압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자체를 믿을 수 없을지라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믿고 맡기는 것은 과감하게 맡기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를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도록 보내고 자신을 뒤에서 기도했듯이 이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규모가 커지면 자꾸 맡게 하는 것이 마지막 시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 이십니다. 군인들이 큰 땡거리를 따라가면 또 안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뒤를 따라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그 위에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서 3장 24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노여움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다니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영원히 무찌를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15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그동안 그리스도인은 살과 피를 가진 적이 아니라 영적인 원수와 싸우며 사도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심과 회의, 고난과 유혹, 주체할 수 없는 감정과 오만, 죄의식과 수치심, 외로움, 박해, 그릇된 교리, 영적인 메마름과 어두운 따위의 적들과 싸우며 바울의 말처럼 복음과 믿음의 근간 구원의 가옷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 가지게 된 친구를 끊임없이 되시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셨으며 자녀로 입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모여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으며 부활을 확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니 우리는 반드시 끝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주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의 세력과 여전히 남아붙는 죄악들, 마음에 도사리는 마녀의지, 그리고 마귀 자체와 싸우는 전투의 연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함께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실감해서 확신을 품고 이런 영적인 적들과 마지막에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면 성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기신 싸움에 우리가 긴장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축복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잘 보여주는 우리의 멋진 삶,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만 더 사모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양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알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를 오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고 가고 계신 우리의 고우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모든 일들이 담백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중에 있는 사람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또한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일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예수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그렇게 힘을 받으시옵며 나아가이 마시옵며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오늘 우리에게 육아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당당하게서 보아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